자,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반 이제 진행을 할 건데, 일단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진행은 이렇게 돼요. 이제 문제를 풀고, 그다음에 이제 좀 해설 좀 하고, 문제 풀고 해설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, 자, 일단 자, 요 OT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오늘 나눠드린 게 뭐냐면은, 제가 이제 작년과 다르게 이제 조금 이제 좀 추가를 한 게, 요 제가 이제 그 상반기 때 뭐 빈칸 노트를 포함해서 이제 용어 자료집 이렇게 조금 그걸 추가적으로 만들었는데,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조금 계속 이제 잠깐 볼게요. 보는 게 낫겠죠.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외워야 될 것 중심으로 좀 이렇게 빈칸을 하거나, 아니면 아예 백지면 이제 조금 기억을 이렇게 해두면 좋은 것들, 이런 것들. 예를 들어 뭐 괴물 배제법 이런 건 이제 다 암기를 이제 하셔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, 요걸 이제 매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릴 거고, 맨 밑으로 가면 당연히 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 완성반에서 이제 나눠드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, 뭐 이게 두 개를 다 들으시면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를 더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되고,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외워야 될 것들 이제 좀 적어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공부가 같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여섯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매주 하나씩 나눠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홈워크나 필요한 거에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눠드린 게 이제 테스트 문제는 이제 매주 12문제씩 이제 드릴 거고요. 그래서 이제 12문제, 그래서 이제 6문제 풀고 해설하고, 6문제 풀고 해설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답지하고 문제하고 강의 자료 및 모범답안. 모범답안은 이제 맨 뒤에 있어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필요하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,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용어 자료집 빈칸 노트를 포함한 용어 자료집을 추가적으로 매주 드린다는 거 하고,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그 갤럭시 탭에다가 이제 필기하고 뭐 이런 어떤 자료들이 이제 오늘도 열심히 필기를 하겠죠? 그럼 이거를 이제 직강생, 인강생 자료실에 요 내용을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해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대충 그 여기에 이제 6문제씩 풀 거거든요. 대충 6문제씩 풀 거니까 한 4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 기평하고 이제 서술형을 제가 출제를 하게 되는데, 대충 기평은 하나에 한 3분 정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서술형은 대략 7, 8분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얘가 한 3분 정도, 얘가 한 7, 8분 정도 되면은 대략 6문제를 푼다고 하면, 뭐 예를 들어 기평 하나 서술형 5문제를 푼다고 하면 대략 40분 정도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게 너무 또 막 필기하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버리면은 전공수학 할 때 이제 전공수학 같은 거 이제 좀 풀 때 시간이 또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학교육론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딱 잘 맞추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한 40분에 푸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 적절히 가지고, 그 다음에 문제 해설, 그 다음에 두 번째 6문제 문제 풀고 해설,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. 뭐 문제 형식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6번까지 이제 기평 하나 서술형 5문제, 기평 하나 서술형 5문제 이제 그렇게 출제를 했는데, 뭐 어떨 때는 뭐 서술형으로만 가득 찰 수도 있고 기평의 한 문제만 출제를 할 수도 있고, 뭐 그렇게 이제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 제가 단기 완성반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문제 풀이반 하는데, 나중에 9월 11월에 본격적으로 모의고사 준비를 하기 전에 확실하게 잘 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특별히 영역별 문제 풀이반은 영역을 딱딱 이제 쪼개 가지고 웬만하면 그 영역에서 출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역별로 나눠 가지고 철저하게 좀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라카토스의 이론하고 구성주의 관련해서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제가 이 그 영역별 문제 풀이반 그 예상 어떤 문제 출제 범위는 그 매주 수요일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. 오늘 오전에 이제
지금 이게 영역별 문제 풀이는 1강 이제 처음인데 단기원 성반은 이제 방금 전까지 2강까지 했거든요. 그럼 이제 출제 범위가 나왔으니까 그거를 오늘 블로그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블로그는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서 뭐 하여튼 검색을 하면 잘 나오기 때문에 범위는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대략 뭐 여러분들도 뭐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맨 처음 수학교육론 뭐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어쨌든 동양 그리고 철학 관련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출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출제가 이미 됐으니까 문제가 나왔죠. 자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길어지거나 뭐 하는 경우에는 뭐 질문 시간은 이제 뒤에 계속 가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별히 이제 하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과 관련해서 뭐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 뭐 평소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이제 질문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뭐 당일에 진행된 강의 내용이나 평소에 모르는 부분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될 것 같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용어 자료집 빈칸 노트를 포함한 용어 자료집을 매번 이제 홈워크 같은 느낌으로 계속 해 오시면서 그 딱 개념을 강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혹시 인강, 혹시 이제 직강 선생님들 중에서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간혹 못 오실 수도 있겠죠. 그러면 뭐 강의 듣고 똑같이 문제를 메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. 그래서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뭐 당연히 메일로 제출할 건데 월요일 오전 그러니까 12시 전까지 요거를 이제 기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첨삭이 좀 늦어질 수 있으니까 뭐 좀 뭐 일찍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월요일 오전 이렇게 하면 제가 보통 월요일에 첨삭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때 좀 제출 이때까지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다고 하면 인강은 이제 어떻게 올라오냐면 제가 수요일에 강의 자료를 방문각에 보내면 그 문제는 바로 수요일 오전에 올라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바로 풀어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그 인강 영상은 다음날 이제 목요일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문제를 미리 풀어보는 거는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답안은 뭐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첨삭을 할 때 이제 그 이 화면을 보면서 첨삭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잘 보이면 됩니다. 당연히 한글 파일은 무조건 잘 보이니까 제일 좋고 그다음에 PDF 파일로 이제 스캔 답안을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. 어쨌든 제가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촬영도 뭐 예술적으로 하시면 뭐 잘 보이시겠죠. 잘 보이겠죠, 제가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메일 주소 요거 drgon09159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이건 뭐 1년 동안 제가 계속 이제 기본 이론문 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매주 문제를 풀었는데 메일 주소는 다 똑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제가 인강 첨삭은 해당 강의가 종강할 때까지 진행합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는 그냥 임의로 써놓은 거고 그 지금도 이제 1, 2월 강의 수강하시고 3, 4월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 보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뭐 그렇다는 거고 보냈는데 이제 첨삭을 안 하는 경우는 없어요. 그래서 좀 늦더라도 뭐 한 두세 달 늦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첨삭은 진행합니다. 어쨌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이제 첨삭 이제 할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면 이제 조금 이제 쉽지 않으니까 제안을 잠깐 둔 건데 그런 것뿐입니다. 자, 그다음 문제 출제 범위는 매주 수요일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단기 완성반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영역별 문제 풀이반 2강에 대한 이제 출제 범위가 이제 나오겠죠. 뭐 오늘 블로그를 올릴 것 같아요. 오늘 수업 끝나고 뭐 밤에 올리면 되겠죠. 그렇게 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해당 진도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이전 주차 해당하는 거 약간 좀 누적으로 좀 출제할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제 5주차 뭐 예를 들어 영역별 문제 풀이반 5주차다 그러면 꼭 5주차에 대한 내용만으로 12문제를 다 채우기보다 약간 이제 융합을 하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다루지 못할 영역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 주차가 지금 요거 두 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사실 정확한 거는 블로그를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제가 그 꼭 여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심화 이론도 좀 썼고 이제 좀 썼고 그다음에 뭐 수교재 있는 것도 좀 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예상 진도지 정확한 건 블로그에 올라가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
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5주차 뭐 예를 들어 이 부분을 할 때 뭐 좀 추가될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참고로 수학과 교육 과정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강의를 했어요. 그래서 2주차부터는 수학과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출제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학과 교육 과정 2022 개정 수학과 교육 과정은 다 인터넷에 널려 있기 때문에 그냥 받으셔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고요. 제가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용어 자료집과 빈칸 노트를 그 교육 과정에 대한 걸로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예상 진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. 자, 그다음부터 이제 강의 자료니까 딱 여기까지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 바로 이제 그 이미 다 나눠 드렸으니까 6번까지 이제 풀어 보시고 해설하고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